부산 금정구 서동 무속인 금수신당 전효보살입니다. 올마이티비 구독, 좋아요. 제가 뽑은 거를 보면은 우리 생일날로 보면은 끝자리라고 그랬잖아요. 1자, 6자. 이런 분들은 보통 고집 세고 강하고 자기 주관이 엄청 센 분들이야. 그런 반면에 이런 분들은 공직이나 관직에 앉아 있어야 될 사주고, 남을 휘두르고 장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주고, 또 1자 숫자, 1자, 6자의 숫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게 장사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집안 내력으로 보자면은 재물을 풍부하게 가지고 계시는 대감 할아버지가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사를 한다라면 정말 대박이 나는 그런 분들이 많고, 또 1자 6자 이 숫자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부처님 줄이 강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빌어야 되고 공을 들여야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무업적으로도 계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언변이라든지 상술, 하술, 구변술, 또 화려한 직업 이런 것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숫자 1자로 1 끝자로 보자면 2자, 7자 이분들 역시도 재주꾼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은 큰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소소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분들 역시도 고든 성격이기 때문에 세심하고 꼼꼼한 성격이고, 남들이 먼저 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해야 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남의 또 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또 이분들 역시나 수수한 장사도 있겠지만 이런 분들은 변호사, 사자 들어가는 변호사, 의사, 간호사 이런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픈 사람을 만져준다든지 마사지라든지 여자들을 이렇게 꾸며주고 하는 예술, 미용 이런 쪽으로 있는 직업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 대신 이런 분들은 조금 구설이 조금 따르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구설도 조심을 해야 되고, 이 2자 7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바닷가에 용궁 쪽으로 공을 들이면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효율적이고, 뭔가를 하고자고 하신다라면 마음먹고 뜻묵은 대로 서스름 없이 가는 분들이 2자와 7자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1자 끝자로 보자면 3하고 8인 숫자가 있어요. 3, 뭐 13이라면 3자, 18하면 끝자리가 8자인 숫자분들인데, 이런 분들 역시는 선생님, 남을 가르치는 거 이 공부로서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부동산, 투자, 투기, 매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집을 지었다, 부쉈다, 깼다 이런 직원분들이 많고, 쇠소리 나는 직업이 많아. 이분은 분들은 예를 들자면 다른 토목보다는 쇠에 관련된 직업, 금을 녹이는 거, 또 뭐 운전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 역시도 조금 사고수가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3자, 8자의 숫자를 드시신 분들은 사고수만 조심을 하시고 앞으로 나아간다라면, 이분들 역시도 내가 뭐를 하고자 라고 하면은 소리 나는 직업을 가지신다면 이런 분들은 재물이 왕성하게 들어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4자, 9자에 가지신 숫자가 들으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조상의 기운으로 인해서 약간 병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이런 분들은 거진 사업 장사 내가 나서서 뭘 한다기보다는 집에서 안정적으로 그냥 살림을 하신다든지 그냥 혼자 부업을, 약간 작은 부업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사자라든지 구자의 기운을 가지고 계시는 이런 분들은 조상의 기운을, 그 혀를 많이 타기 때문에 꿈자리가 사납고, 성경침입도 있어. 이 사람들도 우리같이 이런 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화려한 직업, 예술 직업, 또 연예인 직업 이런 분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4자 9자의 숫자에 드신 분들 역시도 이렇게 뭐라 해야지, 예술 쪽으로 가시면 더 자기가 돈벌이라든지 재물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될 것 같으니까, 조금 제가 아는 노하우에서 알려드렸으니까 조금 참고해 주시고 한번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